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은우근 대표님은 우리 저 촛불행동의 상임 공동 대표 겸 광주 전남 촛불행동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맞죠,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전에 광주대학 교수 하셨고 여기서 이제 명예퇴직하신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전공을 아마 그 언론 쪽으로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시죠? 아, 학과 소속은 언론 신문방송학과에 있었는데요. 네. 제 전공은 사회철학, 그리고 인권의 철학, 5.18 이런 거였습니다. 아이고, 가장 본질적인 걸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책도 많이 내셨죠? 제가 알고 그런데요. 서적도 내셨고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요. 아, 네. 한네 권, 다섯 권 정도의 저서, 역서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5.18 관련 대학 교재에도 집필했고요. 아, 5.18 관련이요? 인권과 관련해서 한 권의 책도 번역을 했고, 네. 그리고 청소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한 책을 한 영국의 저자하고 공동 집필한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촛불 상임 공동대표하고 계신데 어떻게 잘 되는 것 같죠? 대표님? 계속 인원이 네.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참여하는 시민들이. 네,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거의 매주 최근에 한 2, 3주 사이에는 1.5배에서 2배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지금 늘어나서 저희 촛불행동의 집행부도 놀랄 정도입니다. 네. 지금 저기 뭐야? 그 광주 분위기 좀 어떠세요? 좀 듣고 싶은데요. 광주 전남 분위기 어떻습니까? 광주 전남에서도 이제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네. 저희가 거리에서 금남로 네. 광주 그5.18 광주 항쟁의 이제 성지라고 할수 있는 금남로에서 저희가 집회를 하고 행진하고 하는데요. 그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가끔 이렇게 경적을 빵 울려가지고 응원을 보내주거나 혹은 시내버스에서 손을 흔들어 주시거나 혹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할머니라든가 혹은 뭐 아주머니라든가 혹은 젊은이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혹은 이제 버스 기다리다가 한 바퀴 같이 행진을 하고 집에 가도 되겠다고 이렇게 행진 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계셔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님은 10월 22일 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광화문에서 전국 집중 집회를 한다 그러는데 그때 올라오시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네. 광주에서는 이미 전세버스를 예약을 해서 아, 그래요? 지금 그 참여할 시민들과 네. 시민들을 지금 그 모집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단풍철이어 가지고 버스 예약이 엄청 그렇구나. 어렵더라고요. 그렇군요. 단풍철이군요. 그런데 이제 일부 버스 회사는 뭐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냐라고 해서 이렇게 좀 협조하고 있는 그런 회사도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아주 구름처럼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광화문광장에서 정말 이 나라에서 이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정말 평화롭고 민주적인 그러한 어떤 정의가 이 나라에 흘러 넘치도록 우리 네. 모두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변에도 보면은 일반 그 아는 사람들도 그 10월 22일 집회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100만까지 우리가 목표로 주최 측에서는 100만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이 네, 모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지금 원래는 지금 한 누적 독자 수가 한 100만이 넘었잖아요. 유튜브 그만 보시고 그날은 좀다 광화문으로 나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저
광주 전남 촛불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표님 직접 쓰신 거죠? 이거요? 아니면 같이 쓰신 여러분하고 상의를 했는데 초안을 제가 잡았고 네. 네. 네, 그 과정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검토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여기 오면은 화면에 좀 비디오를 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읽어가면서 광주 전남 촛불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다라고 이 무능하고 타락한 집권 세력의 행태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김건희 수사도 지연되고 있다. 대통령 부인의 심각한 도덕적 타락이다. 이 경찰을 장악한 검찰 독재 세력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요 부분이 상당히 핵심적으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네. 지금 저 오석준 이제 대법관 후보를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추천을 했는데 뭐 아다시피 예, 아주 오래된 가까운 술친구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대학 동문인데. 아, 술친구예요 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가까운 술친구입니다. 뭐 아주 그 자주 술을 마셨던 걸로 그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걸 네. 본인도 부인하지 않았죠. 오석준 대법관 후보 자신이. 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2월에 지금 퇴임인데 네. 저는 지금 사실은 매우 미흡하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많이 그 법원이라든가 법관들의 판결이 자율성을 찾고 네.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그 매우 미흡하지만 사실은 네. 내리고 있는 경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이 오석준 대법관 후보가 그 버스 기사였던 분이 그 관행적으로 그 커피 그것도 예. 그 100원, 200원짜리 커피 마시기 위해서 그 800원을 네. 예, 총 뭐 여러 번에 걸쳐서 네. 800원을 그 커피 마시기 위해서 쓴 돈을 가지고 횡령이라 그래서 그 아주 그 가혹한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분은 네네. 그 덕분에 직장 잃고 고생했는데 이렇게 잔인하고 가혹한 판결을 내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 저는 대법원 판사가 되고 대법원장으로 지금 임명을 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그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하고 네. 이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 대통령을 잘못 뽑은 건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라고 봐서 이 네. 문제를 꼭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원래 검찰 정권이고요. 이제 경찰도 그 밀정 짓을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밀정 논란이 있는 김순호 씨를 향한 뭐 경찰국장으로 임명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독재 시대 때 보면 그 다음에 법원 아닙니까? 장악하려고 하는 데는요. 그렇죠. 네, 네, 법원을 네. 장악하려고 하는. 네, 아무리 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네. 혹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악인들을 네. 이 법원에서 판결이 잘못돼 버리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문제 직면에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검찰의 수사부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법원이 예, 정말 정의와 양심에 입각한 판사들이 법원에 계시는 것은 정말 나라 전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대통령하고 이게 폭탄주 자주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게 법원을 장악하게 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윤석열 씨 하는 이런 이런 상황이 되고 말겠죠. 네. 네. 전에 누구죠? 그 대구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그 술친구 아니었나요? 그랬죠. 네, 그 사람도 물어났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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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친구였죠. 네. 네. 경북대 의대 교수. 네. 네. 자기 뭐 자식들을 불량한 방법으로 의전원에 입학시킨 것 사실이 네? 드러나서 결국 그만두게 됐습니다만은. 네.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한두 건도 아니고
완전히 그 나라 경영을 자기 집안도 이런 식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희한한 거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말 희한한 것 희한한, 지금 희한한 같아요. 네.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외 언론에서도 코미디로 완전히 조롱당하고요.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나오는데 좋다고 우리 자신 자존심이 상해갖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아, 거의 자연스럽게 쓰셨네요. 해외 언론들도 검찰 뒷뜰에서 이렇게 사설과 역량을 우려할 정도라고 쓰셨네요. 예? 예, 그렇게 이번에 뭐 윤석열, 특히 예, 영국 여왕 조롱, 아 조국, 아그 네. 조문 불발하고 유엔, 아 그리고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나와서 내뱉은 욕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아주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아주 국격을 추락시키고, 정말 정말 너무 창피합니다. 너무 창피해요. 뭐라고 잘 얘기를 못하겠어요, 여기서. 정말. 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이 전부 다 이걸 뭐 자기가 했던 일을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온 국민이 다 알고 해외 언론들도 그 네. 들어보면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말리맨이라고 했는지 난리맨이라고 했는지 다알수 있잖아요. 이걸 거짓말을 하면 그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거짓말할 걸 거짓말해야죠. 통할 만한 걸 거짓말을 해야죠. 네? 국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아니 어제 그 국감에서 행안부 장관 보고 그 야당 국회의원이 틀어주고서 당신 바이든에 들립니까 난리미로 들립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민 장관도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도 참 아이고 하여튼 정말. 코미디 이런 코미디 아 그걸 참 코미디라고 우리가 우습게 얘기했지만 이게 엄청난 국민들한테는 지금 엄청난 그 뭡니까 고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저 얘기 좀 해주시죠. 어차피 뭐 학계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요. 이 김건희 씨의 이 논문 표절 어제 또 하나 또 튀어나왔던데요. 저도 참 그러니까요. 위조 논문이라는 얘기는 전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 논문 표절했다, 뭐 베껴 썼다, 뭐 대행했다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은 논문을 위조했다. 이 새로운 신조어로 우리 김건희 씨께서 만드셨어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김건희 씨 논문은 저는 뭐 학문적으로는 이거 저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그 보고서는요, 대학생들이 내는 리포트보다도 수준이 떨어져요. 예. 그리고 아마 그래서 뭐 이거 전혀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네. 네. 근데 이제 이 국민들이 이걸 한두 사람이 읽어본 것도 아니고,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학자들이 이미 검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것을 가리려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시도를 해가지고 네. 국정감사장에서 그 국민의힘당 의원이 그것을 검증한 교수를 공격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그 교수가 이제 실제 엉뚱한 동명이인의 다른 교수의 논문을 가지고 그것을 공격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덮으려고 하는 태도가 저는 그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의 그 자질이라든가 그 수준도 정말 이거 과연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저는 동네 이장도 그런 식으로 절대로 하는 분이 없는데 정말 저는 이 사람들의 수준이 국민 평균 수준보다도 너무 저질이어가지고 정말 문자 그대로 정말 이게 정치 쓰레기들의 집합소가 아닌가. 그 정말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 사회철학도 하시고 학문적으로 조예가 깊으신데요. 국민의힘이 정당입니까? 예? 저는 정당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정당이라면 지금 기본적으로 서부 정당부터 해서 기본적인 요건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는 이게 한국 정치의 문제가 사실은 이제
민주당도 물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네. 여야 이른바 이제 진보 정당과 수구 이 구구 정당 사이에 여야 그 정당들 사이에 수준 차가 매우 크다고 하는 거, 격차가 엄청 크다고 하는 거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한국 정치인들의 또한 평균 수준하고 국민들의 수준 차가 또 상당히 있고, 네. 저는 국민의 수준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물론 지금 야당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야당 수준이 확실히 여당 수준보다 분명히 높은 건 사실이고, 네. 그리고 국민들 내부에서도 예. 예를 들면 지역에 따라 혹은 이제 연령에 따라 그이 정치 의식의 수준 차이가 너무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정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여야 간에 이러한 이제 그 정치적인 정치인들의 자질과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한국 정치가 아주 불균형 상태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해가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예. 이 좌쪽도 좀 건전해야 되고 네. 우측도 보수적인 측도 건강해야 새가 균형 잡힌 날개를 네. 그 날갯짓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잘 날아갈 수가 있죠. 나라도 잘 발전할 수 있고. 근데 여야 간에 이렇게 한쪽은 너무 저질들, 한쪽은 수준은 좀 괜찮지만은 뭐랄까, 뭔가 좀 하여튼은 너무 제대로 네. 정세를 바라보고 필요할 때 제대로 좀 대처를 하고 용기 있게 좀 발언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좀 무기력하고 이런 부분이 한국 정치를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네. 낙후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바라보시기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상당히 민주당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상황, 전국 상황이 바뀔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촛불행동은 이제 윤석열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고 100일 전에 이미 저희들은 윤석열은 도저히 대통령감으로 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퇴진해야 된다. 라는 요구를 네,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민주당은 정당으로서 여당의 파트너인 야당으로서 또 이제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퇴진 요구에 바로 동참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윤석열과 그리고 이 윤석열을 포함한 이게 집권 여당, 집권 세력들의 수준이 네. 그야말로 저질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만신창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국민들이 그걸 다 봐버렸습니다, 지금. 네. 대통령이 정말 완전히 그야말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네. 그런 맨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버린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렇게 소심하고 비겁하게 제대로 개혁의 앞장서는 장관들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고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다 그렇게 해서 정치검찰한테 당하고 말았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 다 지금 그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유린당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비겁하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확실하게 저 국민과 함께 이제 함께 나라 상황을 저희들은 이 성명에서 현재 상황을 국난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국난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과거에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의병이 전국에서 걸기했던 것처럼 예. 1900년대 초기에 한일합방 아니 을사보호조약 1905년 네. 울산의약 직후에 전국에서 의병이 걸기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1919년에 3.1운동에서 저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그
민중이 떨쳐 일어난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국난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에 촛불 시민들하고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저 5, 6년 전에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에서도 민주당은 사실은 초기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나중에 가서. 민주당 정치인들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바꿔주니까 그 정권을 인수했지만 제대로 소신 있고 용기 있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같은 자가 검찰총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검찰총장이 된 후에도 이미 서울지검장 할 때부터 수많은 문제가 노출이 되고 있었지만, 그걸 검찰총장으로 호선한 임명해놓고 윤석열은 저 촛불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옹호했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그렇게 그 일할 수 있도록 그걸 보장해주고 해준 사람들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책임져야 된다고 그리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정말 고통받는 지금 국민들과 함께 상처받은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과거의 촛불 정부를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그런 국민들과 함께 지금 이 국난에 당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 쭉 말씀하셨는데, 인권 활동으로 일하러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이 문제 지금요. 지금 굉장히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훈 장관 측은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정경심 교수가 어제 이제 형 집행정지 1개월로 지금 치료를 위해서 잠깐 그 형 집행이 지금 정지된 상태죠. 아마 오늘쯤은 지금 병원에 가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정경심 교수의 이 수사와 재판 과정 전체가 저는 하도 많은 그 거짓과 조작들이 많이 그 중간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어떤 거짓과 조작이 있는지를 도대체 그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일단 정치인들이요, 진실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아주 끈질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핵심적인 이제 조작이 그 포렌식 조작을 해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 이 성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렌식 조작의 핵심 증인을 정경심 교수 쪽에서 검찰 측의 포렌식 전문가를 지목을 했어요. 이 맞아요. 사람을 증인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검찰 측의 포렌식 전문가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안 나와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재판에. 그것이 대선 전인 올 1월 달에 있었던 대법원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언론들이 제대로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오로지 이제 시민의 소리라든가 여러 뭐 뉴스타파라든가 여러 이제 그런 유튜브 언론이라든가 시민 언론들이 좀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민주당 정치인들조차도 그런 진실을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때로는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증거 수집의 위법성도 또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도 뭐 대법원 재판에서 전혀 제대로 다루질 않아가지고 형이 4년형이 확정되고 말았는데, 사실은 검찰 주장이 100% 진실이라고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어떻게 그 4년형이라고 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가 있어요? 네? 한동훈 그 가족들의 문제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그 뭐예요? 그 아까 언급하신 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던 윤석열의 친구 이런 사람들의 그 비리라든가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의 비리라든가 혹은 네. 김건희 씨의 거짓말 조작과 이런 드러난 그 범죄 행각이라든가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을 바로 이런 식의 어떤 형량, 정경심 교수한테 이런 식의 형량을 그 부과한 그런 기준으로 재판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징역 400년이나 4000년을 살아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정의의 기준이 이렇게 고무줄 잣대처럼 지들 멋대로 말해요. 정의의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사법 자체를 유린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깡패 집단도 이런 식으로 그 조직을 운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그러니까 사실을 좀 언론에서 정확히 좀 짚어서 보도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그냥 검찰에서 나오는 보도자료 쓰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그냥. 네. 대다수의 언론이. 그래서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침묵하고 검찰 정치 검찰들이 이렇게 온 나라를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법부가 제대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지 않다 보니까 문제는 네. 민주당 정치인이라든가 일부 야당 정치인조차도 이러한 거짓 세력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프레임인데 이런 거짓과 조작의 프레임에 길들여져 가지고 네. 네. 거기다가 이제 검찰은 국가에 공인된 어떤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잖아요. 압수수색, 수사 이런 게 전부 다 국가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겁을 먹어요, 공포. 그렇죠. 그래서 겁을 먹어 가지고 이제 이 길들여진 데다가 겁을 먹어가지고 대선에 이제 패배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하도 진실을 왜곡시켜 놓으니까, 진짜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정경심 교수가 저런 형을 받는 거 아니야? 혹은 이재명 대표가 진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쑤시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길들여지는 과정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서울시향의 그 여성 대표였던 분이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했을 때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 서울시향의 여성 대표가 한 남성을 성희롱한 것으로 해가지고 그 3년간 자기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싸웠다라고 하는 보도가 어제 그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전그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좀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저 여성들이 권력을 가지니까 저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권력을 가진 여성들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박근혜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서울시장 대표 문제는 사실은 당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할때 이루어진 수사에서 그 일종의 조작이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그러한 조작된 진실에 저희들이 길들여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저는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진실을 보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나라가 혹은 사회 전체가 진실과 정의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대표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라 그럴까요? 정치 상황, 뭐 모든 전체적인 상황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 윤석열 정권의 치하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지난번 얼마 전에 저희가 9월 30일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광주 전남의 시민들이 긴급 시국선언, 의병운동, 국난으로 규정한 그런 시국선언을 발표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전남, 그러니까 여수, 순천, 광양 이런 지역의 이제 시민들 그리고 전남 서부 목포, 무안, 신안 이런 쪽의 시민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대거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각계각층 진옥, 여수, 석천사 주지스님, 원로 오, 스님이시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임명은 동광교회 원로 목사님이라든가, 네. 그리고 윤광장 전5.18 기념재단 이사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전직 교사들, 신경호 백수인과 같은 전남대 그리고 조선대의 명예 교수들, 네. 그리고 이제 나종영 시인이라든가 최희훈 소설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한국에 그야말로 이쪽 지역의 각계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네. 중요한 또 각계의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 안병아 치안감의 아드님이신 네. 안호재, 안호재. 안호재 선생, 네. 안병아 치안감 5.18 때 시민을 향해서 발포하라고 예. 하는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의 명령을 정면으로 네. 거부했던 네. 당시의 광주 전남 아무튼 경찰국장이었던 안병아 네. 치안감의 그 아들이시거든요. 이분도 그 성명의 제안자로 아, 참여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또 참여를 했지만 일부의 이제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네. 자녀 중에 공무원이 있다든가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또 참여했다가 또 철회를 한 분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아직도 여전히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지만 결국 우리 국민은 항상 그러니까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이 5.18을 그렇게 잔혹하게 진압을 할때 많은 광주 시민들도 처음에 두려워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광장에 나왔다가 마지막 날 5월 27일 날에는 온 시가지의 금남로 광장으로 5.18 광장으로 지금 광장으로 모여달라고 하는 네. 그런 호소를 모든 시민들이 잠을 안 자고 듣고 있으면서도 공포 오호. 때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 네. 정말 온 시민이 다 깨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폭기가 조공 비행을 하고 네. 탱크가 굴러가고 총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한 명의 시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날밤 아침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끄러움이 시민들을 성숙시켰다고 제가 썼던 5.18 대학 교재에서 제가 그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비록 좀 두렵지만 네. 모든 국민들이 정말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게 바이든이다. 난리면이 아니고 바이든이다. 다시 말하면 진실을 아는 온 국민이 함께 떨쳐나서 공포를 이기고 한 덩어리가 돼서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 거짓된 세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정신으로 싸우면 다시 우리가 이 정치검찰 세력에게 빼앗긴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면 네.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는 일본, 미국보다도 훨씬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선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자랑스러운 국민의 스스로에 대한 자랑스러움의 표현이 지금 오스카상을 계속 연이어서 수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BTS가 지금 비틀즈를 능가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파리, 프랑스에서도 여러 대학에서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과정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올 여름에 뉴욕을 갔다 왔는데, 뉴욕에서 그 한국 식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예. 제가 그 가족이 뉴욕에 있어가지고, 거의 한 5, 6년간 거의 매년 그 미국에 갔습니다.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못 가다가 이제 다녀왔는데, 정말 2, 3년 전에 보았던 모습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즉, 있는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그 미국의 길거리를 걸어가면, 미국인들이 당신 차이니스냐, 그렇죠. 중국인이냐 물어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데요. 당신 한국인이야? 이렇게 먼저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의 지금 그 식품의 수출도 엄청 늘어났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이게 정말 부끄럽고, 윤석열 맞다나 이게 쪽팔리는 일입니까? 이 우리를 쪽팔리게 만든 대통령을 국민의 순주보다 너무 저질인 이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포를 이기고. 알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 10월 22일 날 우리 청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네네, 줄여서 뵀는데 고맙습니다. 10월 22일 날 토요일 날그 전세버스 꼭 예약하셔갖고 꼭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기광장에서 뵙겠습니다. 10월 22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루근 상임 대표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진심과 진정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렇게 한평생 학문으로 연구했던 분이 이제는 촛불 행동 상임 대표를 맡으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침에 우리 은우근 대표님의 진정성을 확인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책,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